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크리스마스 날까지 며칠 동안 우리가 성탄절 메시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천사가 마리아와 나누는 대화의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따져보면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표현합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은혜다. 정말 뭐가 은혜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뭐가 은혜일까? 그렇죠? 그리고 또 평안할지어다. 지금 온 집안이 발칵난 일이거든요. 처녀가 잉태하는 건. 그 당시에는 더더욱더는 그래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한 요셉이 볼 때에도 이 평안? 이 오히려 더 난리가 날 일인데 평안할지어다 라는 얘기를 해요. 도대체 평안이 뭘까? 이 두 가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 대화법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29절에 은혜란 얘기를 듣고 평안을 들었는데 처녀가 어떻게 합니까?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합니다. 도대체 뭐가 이 은사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뭐가 은혜지? 뭐가 평안이지? 생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뭐가 은혜냐? 근데 천사가 다시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를 입었다.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은혜가 뭘까? 은혜는요.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은혜다. 라고 보면 정확히 맞아요. 예, 가난하고 예, 아주 작은 마을에 이름 없이 사는 한 여인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작고 모르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예.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뭐냐면 보세요.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다.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30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렇죠? 보세요. 지금 마리아는 미천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가 쓰임을 받아요. 근데 그가 쓰임을 받았을 때 마리아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 마리아가 얼마나 대단하신가를 드러내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인 거죠. 마리아를 통해서 그의 아들이,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세워져서 다른 사람이 크게 쓰임을 받는 바로 그러한 과정. 이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보세요.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근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되게 크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이 은혜라고 착각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데 그 사람이 더 크게 쓰임받도록 하는 도구가 나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예. 우리 무조건 대단하게 뭐 그냥 크게 쓰임받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내가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만을 은혜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더 크게 쓰임받고 세워지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그 도구가 바로 나일 때 이것이 은혜다, 이것도 은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크게 은혜를 생각하지 않냐고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산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봉사가 이것이 은혜구나 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짧게라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수많은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발견되어지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충만한 은혜를 이미 받고 있는데 우리가 찾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발견되어지는 거다. 내 영이 깨어짐을 깰수록, 내가 깨어짐을 깰수록, 내 눈이 뜨여지면 뜨여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이 작은 부분에도 이렇게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큰 은혜 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아까 또 천사의 인사 중에 평안이라는 단어였어요. 평안할지어다. 아, 이제부터 되어질 일은 평안한 일이 아니거든요. 온 집안이 뒤집힐 일이고 발칵날 일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평안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까?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는요. 보세요.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그러니까 34절부터 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니까 세상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천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마리아는 처녀예요. 그런데 어떻게 임신합니까?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천사가. 그러면서 천사가 이런 것이 되어진다라는 증거로 35절에 한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해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그렇죠? 너도 알지 않냐. 네 친족 중에 나이 많아서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 임신한 사건을. 이것이 한 가지 증거다. 너가 임신할 수 있다는 증거다라고 천사가 얘기했어요. 그때 마리아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전적으로 어그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마리아는 흔들림 없이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평안을 가져다주는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는 세상에 들도 없는 말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말씀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에겐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마리아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삶에서 벌어지는 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평화를 얻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뒤에 따라오는 컨시퀀스, 그러한 다른 일들이 막 겹쳐 있는 것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마리아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도 이미 베풀고 계신 그 수많은 은혜들이 발견되어지고 말씀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은혜를 이미 쏟아 부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우리를 지금도 사용하시며 우리에게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소유한 우리들, 이제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기도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